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상과 들에서 자주 볼수 있는 계숙부쟁이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계숙부쟁이는 국악과 열애사리풀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며 상과 들의 건조한 곳에 서식하고 높이는 35에서 50cm까지 자랍니다. 생약명은 산백국이라 불리며 지상부를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은 없습니다. 지금 꽃이 보라색으로 참 예쁜데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큰 딸은 병든 어머니와 11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며 쑥을 캐러 다녔기에 마을 사람들은 쑥 캐러 다니는 불쟁이 딸이라는 의미에서 큰 딸을 쑥부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쑥부쟁이는 산에 올라갔다가 상처를 입고 사냥꾼의 조끼는 노루를 만나 숨겨두고 상처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쑥부쟁이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냥꾼을 보게 되었습니다. 쑥부쟁이는 또다시 칡넝쿨을 잘라 밧줄로 삼아 사냥꾼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아주 잘생기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첫눈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사냥꾼 청년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내년 가을에 다시 찾아오겠노라는 언약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가을이 되어도 사냥꾼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해 동안 그렇게 가을을 넘기면서 쑥부쟁이는 애 같다는 그리움에 점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신령에게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리던 이 쑥부쟁이 앞에 몇년전 목숨을 구해준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보랏빛 주머니에 담긴 노란 구슬 세 개를 주며 구슬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쑥부쟁이가 첫 번째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구슬을 입에 물고 사냥꾼 청년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자 바로 그 자리에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쑥부쟁이는 마지막 세 번째 구슬을 입에 물고는 사냥꾼 청년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청년을 끝내 잊지 못한 쑥부쟁이는 어느 날 그만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죽고 말았습니다. 숙부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나물이 무성하게 자랐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숙부쟁이가 죽어서도 배고픈 동생들이 나물을 뜯어먹을 수 있게 다시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이 꽃의 보랏빛 꽃잎은 노루가 준 주머니, 노란 꽃술은 그 안에 있던 세 개의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이 꽃을 숙부쟁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숙부쟁이 꽃은 아직도 그 청년을 기다리듯 해마다 가을이면 꽃대를 길게 빼고 곱게 피어난다는 전설입니다. 참 슬픈 전설이죠. 저 같으면 돈을 많이 주라고 소원을 빌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예.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계숙부쟁이 주요 성분으로는 항산화 물질인 폴라보노이드 화합물, 사포닌, 타닌, 단백질, 비타민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숙부쟁이는 해독하고 염증을 제거하며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지 실험에서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 작용을 보이고, 달인 물은 생제에게서 가래를 삭히는 거담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연속 복용하면 천식에 유효한 반응을 보였으며, 항균 작용과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항균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서 자주 먹으면 각종 염증과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임상 보고에서는 노인성 기관지염에 신선한 지상부 150g을 4시간 달인 농축액을 하루 2회로 나누어 복용하자 염증을 없애는 이 소염과 천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현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담 작용과 진해 작용의 반응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숙부쟁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어 피가 혈관에서 뭉쳐 굳어지는 혈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개선,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풍사를 없애주어 중풍과 안면 마비,
치매 등을 예방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방암, 폐암, 유암, 간암 등 각종 암에 대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기숙부정에는 기력을 높여서 정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탈모, 치매,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 통증 개선, 숙변 제거, 다이어트,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완화 등은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기숙부정의 효능은 아니고요, 그냥 숙부정입니다. 숙부정이류는 효능이 비슷하다고 해요. 아토피 완화인데요, 이 건조한 겨울이 되면서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아이 어른 할 것도 없이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숙부쟁이가 알레르기 등의 증상 완화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넣은 생쥐에게 숙부쟁이 추출물을 4주 동안 먹였더니 농도가 7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70% 감소했다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 증상의 경우 빨간 반점이나 피부 건조 같은 증상이 40%가량 줄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했는데요. 알레르기 코 결막염만 앓던 환자는 6주 이후 재채기와 콧물, 코 가려움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효능 여기까지고요. 별로 안 되는데 되게 버벅거리고 있죠. 예.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계약이 때 꽃이 피었을 때 지상물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차로 이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기준 10에서 15g 정도를 달여 마시면 되고, 만성 호흡기 질환에는 50에서 70g을 달여 마시면 됩니다. 관절염에는 건조한 숙부정이 20g과 우슬뿌리 20g에 물 2리터를 넣고 꾸준히 달여 먹으면 관절염에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인데요. 기숙부정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찬데 많이 드시면 설사하겠죠.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기숙부정의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